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HLB 하면 저를 떠올릴 정도로 정말 많이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뉴스가 나와주고 오늘 상한가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원상복귀 됐습니다. 자, 근데 이평선 구간, 이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는 건 누군가 매개체가 돼서 누가 주포로 해서 자, 매수를 해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무언가 올리려고 하고 있구나. 확실히 뭔가 남아 있구나.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언가 남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나리오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볼 겁니다. 자, 혹시나 오늘 바쁘신 분들은 조금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할 거예요. 자, 010-6411-8706으로 자, HLB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바쁘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무료로 받아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주가라는 건 이유 없는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예측이 맞아떨어졌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저항 구간까지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우리가 신고가 갱신까지 가능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주체가 되는 외인들이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일단 상한가가 풀리긴 했는데, 자,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매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마무리를 좀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저점 상승 지속적으로 가져갔고, 제가 타점을 이 구간에서 가져갔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인증을 도와드렸었죠. 자,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기자회견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 부족했던 내용들, 이런 거라든지,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내용들, 제가 싹다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기업 인수에 대해서도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HLB, 제가 5월 21일 날, 제가 인증을 했죠. 자, 저도 HLB 주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상한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FD 재심사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이 결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려줄 수 있고, 지금 외인들이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나와줬어요.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직 고점이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자, 어떤 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기술적인 분석과 마지막으로는 수급 계산까지 때리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네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90%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준다. 자, 결국엔 나와줬고요. 자, 일단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조금 심란했던 마음을 제가 조금 달래드린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리는데, 자,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잘 잡아가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 HLB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우리가 좀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의 미학이 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HLB는 자, 추가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어떤 결과치 방향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나와줄 건데, 자, 지금 시총 5주가 넘었던 걸 다시 한번 복구해주는 모습들 나와줄 거라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외인들 거래 동향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 거래 동향을 봤을 때도 지금 다시 한번 비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떠올리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010-6411-8706.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지금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 HLB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이슈 나눠가면서 수익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추가적인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업 인수까지 지금 나와줄 우리가 이슈까지 접해왔었죠. 자, 미용 의료기기 쪽에 다시 한번 신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용 의료기기 인수 이런 부분부터 해서 지금 FDA 재심사 승인까지. 자, 앞으로 나와줄 게 너무나도 무궁무진하다고요. 자, 댓글로다가 좀 많이 이 HLB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많이 확인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도 그냥 만약에 그때 매수를 했었더라면 저와 함께 주자랑 컨텐츠방, 자, 이 컨텐츠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여기서도 어제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12시에. 자,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지금까지 우리가 행보를 보았으니까 자, 앞으로 HLB가 가져갈 이슈들 싹 다 같이 잡아갈 겁니다. 자, 이 주차랑 컨텐츠 방은 우리 여러분들 775명이 같이 하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010-6411-8706이요. 자, 이거 뭐라고요? HLB.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무조건적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앞으로 이슈들인 FDA와 추가적인 기업 인수에 대해서 나와줄 겁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지금 순풍들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배라고 예시를 드리자면 자, 우리가 돛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서 언제 펼칠지, 어떻게 펼칠지를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우리가 먼 바다,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자, 제가 근데 HLB만 말씀드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까지 싹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이거 말고도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받아와가지고 우리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었죠. 자, 이런 정보들을 나눠드리고 있는 제가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야 되고 제가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신다면 무조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HLB 정말 많이 자, 우리가 이건 꼭 알고 가자. 퇴사할 각오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금요일 단비 같은 소식. 자, 미용의료기 기업 인수 발표. 자, 새벽 다시 미용의료기 기업 인수 발표.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인 물량 장학 직전 개미털기 본격화. 자, 그러면서 FDA 재승인 전 신사업 기업 인수 변수 첩보 입수. 자, 다음 주 큰 건 한 건 온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이슈들 받아가시면서 추가적인 수익들 누려가셔야겠죠. 자, 이제 더 이상 이 시장이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타점만 잡아간다면 어떻게요? 수익 충분히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 몸소 우리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리면서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우리가 이런 단비 같은 구간을 맞아주고 우리가 또 이런 소나기 구간을 피해줬었죠. 자,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쵸? 자,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위로 올라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정도에서 종가 마감을 한다면 지금 이평선 이 구간에서 계속 막히긴 할 건데 자, 이평선 이 구간에서 아마 큰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 돌파해준 순간 신고가 갱신은 무조건 나와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 타점이 제일 중요할 시기다. 이 타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렸던 타점.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좀 기분 좋은 날입니다. 분석 내용보다는 이런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누려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많이 고내고 한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도 어쨌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오셨던 건 제가 미리 예측을 했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주가가 우리가 사실상 지금 이렇게 쌍봉관이 나와준 것도 힘이 균등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 제가 이렇게 이 동향들을 좀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향들을 살피다 보면 아, 얘네들이 무슨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지가 딱 보여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메인들이 미친 듯한 매수세를 제가 캐치를 한 것도 있겠지만 자, 우리 여러분들도 눈치를 충분히 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 외인들도 지금 매수해주고 있죠. 아직 전량 매도도 안 나왔습니다. 외인이 주체돼서 지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외인의 수급들만 눈치껏 잘 살피면서 시황들 잘 살피면서 이슈를 미리 받아서 날짜에 맞춰서 대응하면 됩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리스크 감내한 만큼 저를 믿고 따라준 만큼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인 수익 010-6411-8706 같이 잡아갈 겁니다. 자, 세 글자 HLB예요. HLB 이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고 다른 종목 또한
수익 누려갈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가 있고 또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안 하시고 놔두신다면 손실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우리가 멀리 나가고 깊이 나가야 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